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제가 황우석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번 4.15 총선하고 굉장히 닮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4.15 총선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정말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졌던 그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황우석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을 했습니까? 그럼요. 끝까지 결국은 사이언스지에서 그거 해결하라고 오고, 다음에 서울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올 때까지 버텼어요. 마지막까지? 그럼요.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웠구나. 예, 예. 조작된 게 아니다. 예, 예, 조작된 거 아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다. 줄기세포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그 병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왔어요.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티구나. 그럼요. 자기가 쌓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그럼요. 제가 4.15 총선도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저 지인이 알려줘서입니다. 참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알리지 않으면 못 듣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저도 책임 있는 거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다음에 그분이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고 내가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보니까 제가 화학자로 알 수 있는 그 가치고 오차, 즉 보정돼야 할 오차가 이 데이터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가치고 오차. 예, 가치고 오차요. 이제 가치고 오차와 보정값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 박사님께 5월 1일 날 제가 첫 번째 제가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을 다뤄주셨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특정 정당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얘기니까. 특별히 이제 사전투표 지지율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아니라 A당은 유난히 높고 B당은 상대적으로 유난히 낮은 것, 거의 뭐 20% 이상이, 다음에 일률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불가능했고, 그거는 우리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 오차, 보정돼야 될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증거인 거죠. 예. 보정값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 보정값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조작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실험할 때는 보정돼야 될 거 실수라고 할 수밖에 되는데, 선거의 결과는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보정값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고차는 실험자가 잘못 판단했거나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거나 기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고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치고차로 합니다. 그다음에 불가치고차는 뭐 실험하는 사람들이 한계, 기기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에러가 생기는 것들, 그것들은 평균해가지고 우리들이 그것들의 값을 뭐 평균값이 얼마고 얼마큼 편차가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실험한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리포트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에러라고. 그렇죠.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실험하는 처음에 하는 학생들이 가치고 오차가 있는 것들도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만들고 에러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가치고 오차는 문제만 해결해가지고 우선 뭐가 잘못되다 고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불가치고 오차만 있는 것까지 평균을 내라. 그것이 제가 2학년 전공학생들 처음 실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한테 처음 전공과목을 듣는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됐고요. 제가 그 당시에 보낸 내용에서 여기 조금씩은 바꿨는데요. 4.15 총선 데이터를 쭉 보고 나서 가치고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겁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뭐 2,90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1,150명을 40%나 됩니다. 다음에 당일 투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죠. 거의 반반입니다. 이거는. 그게 이 일종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는 뭐 선거 아니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표본 집단인 거죠. 거대한 표본 집단이고 다음에 사전 투표가 이만큼까지 한 거는 아마 전 세계 처음일 겁니다. 네. 40% 대 60%네. 그러니까요. 거의 반반이 이날 4, 5일 전에 투표하고 반이 이렇게 한 것을 모은다는 건 저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양쪽 집단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선호하는 정당이 누군지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같아져야 돼요. 이 결과하고 이 결과. 아주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사해야 되죠. 그런데 사전투표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당 선호든 사전투표의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는 개인의 업무라는 직장 출근하는데 기본적으로 본투표를 못하게 될 때 더 보조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지금 사전투표인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얘기되는 프레임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정당 지지, 정당 선호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앙선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한국선거방송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사전투표 관련된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가 2019년 10월 29일 우리 선거 전 자료들인데 그때 아마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예,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홍보 동영상으로 이제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쭉 다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맨 앞에서 사전투표의 이유를 본인들도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사전투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정당 선호도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억지란 것이 네. 뭐 통하는 사회니까. 네. 그렇지만 설사 그것도 하나의 팩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표본수가 크니까. 표본수가 크고 다음에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들이 다 콤비네이션이 되니까요. 이거는 거의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게다가 253개 선거구에서 광주, 전남, 전북만 빼놓고는 모두 다 획일적이고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동단위까지 또 획일적이고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동단위까지 뭐 거의 획일적이죠. 그러면 또 정당 선호도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당 지지율이 높은 데가 사전투표가 많고 사전투표가 많은 데가 그 정당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그거 플롯해 보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게 없습니다. 예, 전국의 예, 그 예, 동읍면 예, 가져해 보니까 예, 여기에 민주당 지지율, 예.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득표율 예, 사전투표를 예, 해보면은 예, 예. 이게 플러스 관계가 돼야 예. 되는데 약간 마이너스 관계. 아니, 그건 약간 마이너스에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냥 랜덤합니다. 랜덤. 예. 예. 그런 걸 억지로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장에 몰려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말 반지성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만들어진 프레임 같아요.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다음에 뭐 21대 총선보다는 어떤 표본 집단이 작지만 513만 명이 사전투표라는 그전 20대 총선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작습니다. 예, 오차가 아주. 예. 뭐 이건 공병호 TV에서 말씀드렸던 뭐 서울 지역에 대한 것들, 다음 경기 지역에 대한 것, 뭐 지금은 뭐 플러스십 마이너스십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 이런 결과를 내놓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앞에 한번 보시죠. 예,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저도 처음에 엑셀 데이터 말고 선관위 홈페이지는 데이터만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표수만 나와 있어요.
한 번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참 기가 찬 게 네. 여기 이제 서초구지 않습니까? 네. 서초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보수 성향이 강한 데서 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5.33%까지 앞서고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장난을 지냐 이야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더하고 빼고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토탈 이만큼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20% 더하고 어디는 30% 더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예. 이런 짓을 해놓고는 어떻게 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참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은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 데이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가공한 데이터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선관위 있는 홈페이지는 데이터만 보고는 잘 모르고 저 그 데이터 액세스에 들어가는 거 어렵더라고요.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찾아내오 그랬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몰라면 이것들을 또 막 더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투표소별로 관내 사전 투표소는 다 떨어져 있고 또 그거 합쳐야 되고 뭐 그런 작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작업은 안 해보고 다음에 그 데이터만 보고선 이것 보고 연관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첫 포인트에서 난 모르겠다. 난 이런 숫자 가지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맞는 데이터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공개한 이걸 세로로 예. 이게 이제 세로로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우한계를 예, 예.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걸 분석해서 냈거든요. 예. 그 딱 그래프를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비교한 것만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예.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두 달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예. 지성의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한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죠. 황우석 교수 사태 때도 브릭과 커뮤니티에서 지금 우붕 그 청년들이 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 잘못됐다고 보여준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어 이거 이상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보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출발선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 이거 그냥 거의 예술이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매니페스토라 하면 선언하는 거잖아, 그죠? 데이터가. 그런데 저는 더하기가 되고 빼기가 됐으면 그건 항상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만큼이 높은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들 나온 것들 보게 되면 그리고 표본 오차라는 것이 뭐 10% 넘어서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통상 우리가 이제 지역구 할 때 무슨 울산 방송이라든지 대전 방송 이런 데서 그 예측하지 않습니까? 승리 네. 결과를 그것도 되게 보면 한 500명 그렇죠. 하지만 네. 오차 범위가 되게 5% 내더라고요. 네. 5% 500명 가지고 5%인데 무슨 뭐 한 몇 천만 명을 가지고 측정하면 거의 그거는 거의 그냥 오차가 뭐 0. 뭐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죠. 뭐 리얼미터에서 매주 대통령 지지도 할 때도 몇천 명 가지고 합니다. 몇천 명 하지만 그 응답률까지 고려를 해보니까 응답률은 뭐 2%, 한 2%, 5%. 10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되게.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지 않고 더 많이 하고 최종이 한 몇천 명인 걸로 저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응답률이 2%인가 5%인가 그렇게 몇천 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몇천 명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한번 볼게요. 심지어는 뭐 최근에 나왔던 것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사전투표만 가지고는 전 동별로 다 승리입니다. 하나당 빼놓고. 다음에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저렇게 되고 네. 거기 벌어진 차이가 20%씩 됩니다. 각각에서 봐. 그러면 토탈 막 30, 40%가 차이가 나는 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구 값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오른쪽 같은 이렇게 섞여야 정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러니까
깨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시 가공하고 다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처음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그때 방송하셨듯이 다 눈뜬 장님처럼 그것만 보고 좀 이상하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이. 그러니까 2018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구청장 선거가 되게 8.3%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예, 예. 약간 낮춰가지고 개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차 가공 데이터가 만들리라고 꿈에서 생각 안 했던 거죠. 예. 그리고 황우석 사이언스 논문도 첫 번째 논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 몰랐습니다. 거기가 조작됐을 거는. 또 하나가 나왔어요. 두 번째 논문이 나왔고. 그 한참 후에 그 조작이 밝혀지니까 쭉 가보니까 첫 번째 것도. 세 번째부터 본격화된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 것부터죠. 두 논문 두 개, 사이언스 논문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째 것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결과들이 조작된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나서요. 그래서 이런 가치고차가 있는 경우에 찾아내려면요. 실험적인 것들하고 만약 제가 얘기했는 선거 예. 같은 경우에 뭐 같으면서도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실험하는 데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재검토해야 할 겁니다.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합니다. 저도 학생이 이상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다시 해봐. 그렇게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예. 너무나 인상적인 예. 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지 않습니까? 해명이.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거. 그런데 선거를 투표하고 개표한다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실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가 변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우성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기들이 다 검증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예. 만든 책임자가 예. 첫 번째로 검증할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재검토는 본인이나 혹은 선관위가 우선은 해보고 안 되면 학생이 잘못하면 교수랑 같이 선관위가 자기들이 잘 모르면 이게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자기들 봐도 남들이 이상하다니까 이상해.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 불러다가 좀 문제 있는지 본인들이 찾아봐야 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죠. 예. 그러다 우선 본인들은 실험이 잘못됐으면 실험을 다시 반복해보고 다음에 재현성 있는지 확인하고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조작이 있었는지 본인은 못하겠죠. 그러지 확인해봐야 되는 과정이 될 테고요. 선거는 재검표도 해봐야 될 테고요. 다음에 모든 프로세스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아주 상세히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실수 혹은 조작이로 판결이 날 텐데 선거에서는 관리 부실 혹은 조작 그렇게 판단이 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그런 거를 공유를 못하니까 참 딱하네요. 데이터를 만든 책임자가 첫 번째로 검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방기하니까 의무를. 네. 어쨌든 이 정도에서 참 실험하고 선거를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명확해지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험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 땐 재검토해 보고 내가 뭐가 잘못하다 실수했으면 왜 그런가 내가 검토해 보고 그런 거지 첫 번째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쳐가고 수정하고 예, 예.